건강기능식품 창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루에 수십 개의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수십 개의 제품이 망하는 건잘 모르시죠? 건강기능식품 창업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많은 돈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기능식품 창업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강기능식품 창업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대학생부터 직장인분들, 게다가 의사나 약사분들, 심지어 변호사분들까지도 이메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품의 레시피나 견적서 혹은 마케팅 방법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질문들은 늦더라도 빠짐없이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제품들이 쏟아지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최근에 질병 사태로 인해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창업이라는 게 약사나 의사처럼 면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창업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비해 꽤 쉬운 편에 속하다 보니, 게다가 3-4년 전부터 특정 제품들이 SNS로 엄청난 히트를 치는 바람에 건강기능식품 하나 만들어서 SNS로 마케팅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수십 개의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하루에 수십 개의 제품들이 망하는 건 잘 모르시죠? 저는 건강기능식품 창업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제품을 만들기는 쉬워졌는데요, 판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만만히 보시고 들어오셨다가는 돈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창업했을 때는 지금보다 브랜드도 훨씬 적었고요, 제품 수도 당연히 적었습니다. 당시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막 시작되었을 때이기도 했고요, 규모가 좀 큰 회사에서 특정 성분을 밀면 같은 성분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이 덩달아 잘 팔렸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지금보다 굉장히 저렴했었고요. 그리고 관련 컨텐츠의 양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소비자들에게 쉽게 제품을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게도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지금은요, 브랜드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아지고 관련 컨텐츠는 너무 많아져서 스타트업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SNS 마케팅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건강기능식품 창업을 문의 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파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SNS로 팔 거라고 하십니다. 마케팅 예산은 얼마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2천만 원 정도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SNS 마케팅으로 1-2천만 원 쓰면 제품이 팔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택도 없어요. 페북이랑 인별그램 초창기에는 월 1-2천만 원 쓰면 제품이 팔렸죠. 그런데 지금은요, 월 1억을 써도 될까 말까요? 실제로 저랑 친한 한 대표님이 월 1억을 SNS 마케팅에 썼었는데요,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접으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1억을 써도 왜 될까 말까냐? 월 1억으로는 티도 안 나서요. SNS로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이 월 3-4억, 많게는 10억씩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1억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SNS 마케팅에 월 1억을 써도 될까 말까 한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들이 SNS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SNS 마케팅에 예전처럼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인플루언서 분들의 돈엄은 거짓 후기에 지금은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얀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최근에 런칭된 땡땡 브랜드 XX 브랜드는 잘만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신규 브랜드인데 판매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업체가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이지만 당연히 자본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겠죠? 즉,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 신규 브랜드인 것이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브랜드 6, 7개씩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2, 3개, 3, 4개는 기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대한 아무런 경험 없이 런칭되는 신규 브랜드들은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경력은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조직이나 자본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서도 신규 브랜드가 잘 되는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역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신 건강기능식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돈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입니다. 특정 제품이 런칭돼서
3,000세트씩 3번 팔리면, 즉 1만 개 정도가 시장에 풀리면 그 제품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단시간 내에 1만 개를 시장에서 풀거나 판매하기는 그만큼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루에 한두 개씩, 세네 개씩 판매하다 보면 한두 개가 10개, 20개가 되고 세네 개가 300개, 400개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제품은 잘 만들어야겠죠? 다들 너무 급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제품을 빨리 만들어 빨리 팔려고만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정말로 뜻이 있으신 분들만 도전하셔야겠습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최근에 부쩍 늘어난 의사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약사가 만든 건강기능식품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의사나 약사분들 돈벌이 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브랜드는 없습니다. 일반 제품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제품들을 의사나 약사가 직접 배합했다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너무 쉽게 보고 덤빈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드시기 시작한 분들은 평생 드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하루 한 개가 팔리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판매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창업을 통해 분명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후기로 허위 과대 광고하면서 팔면 안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